자, 파일 및 디렉토리 검색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서 배웠던 명령어들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find에 대한 매뉴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굉장히 많이 있고요. 매뉴얼을 보면은 뭐 -h, -l, -p 뭐 이런 옵션들이 있는데, 이런 옵션들을 한번 읽어보시면 될것 같고요. 영어로도 있어서 이렇게 불편하시겠지만, 어쨌든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뭐쭉 내려와서 이제 굉장히 다양한 옵션들이 있어요. 너무 옵션들이 많아서 제가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 보면 이렇게 그 관련된 명령어 여기 나오죠? A 타임이라든지 C 타임이라든지 여기 있네요. 이런 이제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 한번 여러분들 명령어를 까먹었을 때, 이 명령어 지금 보면은 되게 그 많잖아요. 그죠? 퍼미션 관련된 거 너무 많으니까 이거를 다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다만 여러분들이 이거에 대한 어떤 명령어를 이렇게 이제 여기서 확인할 수 있으니까 여기서 찾아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마이너스 사이즈. 네, 그리고 타입도 있죠. 타입. 타입. D는 디렉토리, F는 레귤러 파일, L은 심볼릭 링크. 이런 정보들 여기 다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매뉴얼 한번 살펴봤고요. 우리가 이제 예전에 배웠는데 한 번도 안 써본 것 같아가지고 제가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여러분들 꼭 나중에 많이 사용하세요. 저도 잊어버리면 가서 확인합니다. 자, find minus name 하고 확장자를 검사할 건데, 저번 시간에 이제 제가 놨던 pptx가 여기 있을 거예요. 그래서 pptx 검색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검색에 대한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자, 이거 뒤에다가 여기다가 이제 그 슬래시 이렇게 넣은 다음에 이걸 찾으면은 전체 디렉터리에 대해서 검색을 하고요. 지금 앞에 안 넣었으니까 현재 디렉터리예요. 현재 디렉터리는 이렇게 표시를 해도 되고, 이걸 안 넣어도 된다. 하지만은 디렉터리를 명시할 때는 반드시 앞에다 이렇게 넣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보시면은 허가 거부라는 게 뜨는데 권한이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find는 읽기 권한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제 읽기 권한이 없다 보니까 허가 거부가 뜹니다. Ctrl C 눌러가지고 잠깐 정리를 해주시고, 자, 거부가 뜨니까 뭐 거부는 사실 무시해도 되거든요. 어쨌든 현재 폴더에서 한번 검색을 해보면은 이렇게 내용이 나옵니다. 현재 폴더는 우리가 다그 권한이 있기 때문에 잘 보입니다. 자, 마이너스 ls 옵션 주면요, 자, 그 자세한 정보를 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건 이제 그 뒤에 이상한 문자가 찍히는데, 이게 이제 아까 봤던 그 데이터 시각화 어쩌고 저렇게 써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거는 이제 뭐 신경 쓰지 마시고 요거 위주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게 한글이라서 살짝 깨져서 나오는 부분입니다. 자, 만약에 한글이 아닌 파일들은 어떻게 나오는가 한번 보도록 할까요? 그래서 뭐 bin이라고 한 다음에 여기에서 뭐 이름은 bash라는 파일이 있는지 한번 찾아볼게요. 그리고 ls 이렇게 치면은 bin bash라는 파일이 여기에 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이제 정보들 함께 출력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뭔지 모르겠네요. 이건 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여기서부터 우리가 해석이 충분히 가능하죠. 이거는 뭐 찾아보면은 뭔지 알겠던데, 어쨌든 아마 이게 검색을 한 내용, 그 내용 같습니다. 검색을 한 내용.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것 같고요. 아마 ls에 대한 결과가 맞는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이렇게 이제 검색을 하시면 되고, 자, 이번에 디렉터리 검색 해볼게요. 디렉터리는 어떻게 검색하느냐? 여기서 마이너스 타입 d라고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름을 이제 별도로 명시하지 않고 이렇게 검색을 하면은 디렉터리가 검색이 되고요. 빈이라는 디렉터리를 검색하고 하고 그 안에 이제 하위 내용도 검색을 하는데, 얘는 하위 디렉터리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자, 한번 현재 폴더에서 한번 해볼까요? 현재 폴더. 여기서 해볼게요. 여기. 여기는 어디예요? 홈 디렉터리거든요. 홈 디렉터리. 홈 디렉터리에서 한번 검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뭔가 파일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검색된 결과도 나오고요. 마찬가지로 여기다 ls 주시면은 결과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용이 나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유저에 대해서 검색을 하려면은, 네, 뭐 루트는 너무 많으니까 선으로 한번 해볼까요? 선. 선으로 검색하면 이렇게 많이 나오고, 네. 루트로 한번 검색해볼게요. 제가 컨트롤 C 누르면 이렇게 꺼집니다. 컨트롤 C. 네, 그래서 루트로 한 것을 확인해 보려면은
얘가 루트 권한인지 확인해 봐야 되잖아요. 네, 한번 ls 쳐볼게요. 자, 마이너스 ls 치면은 루트인 애들만 나오죠. 자, 이거를 선으로 해두면은 네, 선인 애들만 나옵니다. 그죠? 뭐 일반적으로 이제 그룹이랑 그 유저 이름이랑 일치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뭐그 그룹으로 하든지 예, 선 유저로 하든지 뭐그별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이렇게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사이즈. 자, 사이즈 옵션도 한번 줘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이제 많은 데이터들이 나오는데, 예, 여기서 사이즈에서, 좀 10킬로 이상, 10킬로바이트 이상의 파일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킬로바이트 이상의 파일. 이렇게 플러스 10K라고 주시면 되죠. 그러면은, 자, 파일이 10킬로바이트 이상. 여기 000이고, 여기 10킬로는 여기서부터죠. 여기가 이제 10 이상, 보통 여기가 10 이상이면 10킬로바이트 이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 만, 1000킬로바이트? 1000킬로바이트 하면은 또 이렇게 또 다르게 나오는 거. 이건 몇 킬로바이트야? 공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다섯 개까지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 더 넣어도 될것 같아요. 이렇게 검색을 하면은 굉장히 큰 것만 나오죠. 그래서 네. 우리가 원하는 이제 굉장히 그 디렉토리에서 용량을 많이 먹는 애를 찾기가 굉장히 쉽게 가능하게 됩니다. 네, 저는 이제 그 기존에 다른 파일들 있었던 게 있어가지고 이렇게 검색이 되는 건데 여러분들은 이런 결과는 안 나올 거예요. 저랑 이런 것들을 같이 해본 적이 없으니까. 뭐 작은 파일을 하시든지 뭐 편한 걸로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퍼미션. 퍼미션을 할 건데 이제 퍼미션은 요 디렉토리는 아마 없을 거예요. 그래서 1777이라고 주고 이렇게 검색을 하면은 예, 검색된 결과가 이렇게 나옵니다. 예. 이렇게 전체 디렉토리 다 주시면 돼요. 그리고 D라고 주고 마이너스 ls 옵션 마찬가지로 해서 결과도 확인해야 되니까. 확인해 보면은 네, 이렇게 보면은 네, RWX가 지금 다 있는 게 보이시죠? 그리고 마지막에 여기 T가 붙었는데 이게 이제 그 스페셜한 비트가 붙어서 그래요. 스티키 비트라고 하는 게 붙어가지고 그런 건데 이거에 관련된 설명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요렇게 퍼미션도 검색이 가능하고요. 자, 마지막으로는 mtime? mtime을 사용해가지고 시간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mtime 10, 예, 10일 이내로 수정된 것만 검색하는 거. 아, 하루로 해볼까요? 하루? 하루 이내로 수정된 거. 확인. 아, 너무 많다. 너무 많다. 네, 너무 많아서. 여기에다가, 그리고 마이너스 ls. 이렇게 주면은. 자, 오늘 내로 수정된 거 중에 mtime 확인한 거 보는 거고요. 자, 헤드를 통해서 상위 10개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은 어때요? 예, 수정된 거 중에 일단은 mtime 1일이니까 1일 이내죠. 지금 현재 시간이 5월 12일 일요일. 예, 5월 12일 일요일 17시 32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이내로 이제 수정된 적이 있는 것만 이렇게 눈으로 볼수 있습니다. 디렉토리 같은 경우는 디렉토리 내부 내용이 변경이 됐으니까 변경이 된 걸로 이렇게 눈에 보이고요. 그리고 뭐 생성된 이제 파일이나 이런 것도 눈으로 볼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내용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이제 터치 앤 파인드. 저번에 이제 제가 앞에서 이론 시간에 알려드렸던 포렌식에서 사용하는 그런 이제 특정 시간대에 검색 가능한 방법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먼저 터치를 사용해서 시작할 시간과 끝날 시간을 정해줘야 돼요. 그래서 2018 00 00 00 00 스타트 이렇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연, 월, 일, 시, 분 이렇게 해가지고 총 8개의 0이 들어가야 되고요. 스타트 해주시면 되고. 지금 부적절하다는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들어가면 안 되죠. 1월 1일로 들어가야지. 1월 1일. 네. 왜냐면 0월 0일은 없으니까. 그리고 and. and도 들어가야 되는데 2019년 1월 1일 0시 00분 뭐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한 다음에 그러면 이제 시작 시간이 2018년 1월 1일 0시 0분이고 끝나는 시간이 2019년 1월 1일 0시 0분입니다. 이 사이 때 만들어진 파일이 과연 이 시스템 내부에 존재하는지 한번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find를 쓴 다음에 newer. 네. newer는 뭐예요? 더 새로운 거. 스타트보다 더 새로운 거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마이너스 A 옵션은 뭐냐면 얘는 그 엔드란 뜻이에요. 엔드. 그래서 요거 이고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것과 아니다. 아닌 것. 뭐가 아니냐면 뉴어가 아닌 것. 결국 올더란 뜻인데 올더라고 해도 되고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인 것을 검색을 해라. 뭐 이렇게 이제 검색을 하시면 돼요. 일단 검색이 된 결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색을 하면은 없어요. 네, 없습니다. 네. 이유가 이제 뭐냐면 엔드가 이제 하나 검색되긴 했는데 이게 2018년도에 만들어진 게 없는 거예요. 지금 보면은. 네, 왜냐면 우리가 이거를 2019년도에 깔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한번 전체 디렉토리를 대상으로 한번 해볼게요. 전체 디렉토리를 하면은 몇개 나옵니다. 몇개 나와요? 컨트롤 C. 몇개 나오죠? 자세한 결과를 보기 위해서 ls 한번 갑니다. 엔터 누르고 컨트롤 C 하면은 자. 네, 2018년. 맞죠? 2018년 10월 24일. 이게 2018년으로 찍혀 있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설치를 한 거는 오래지만 이 파일 자체가 생성된 시간은 더 과거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보통 파일을 복사해서 운영체제가 설치가 되다 보니까 2018년도에 설치된 내용도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아주 좋죠? 이렇게 식으로 이제 검색을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이거를 우리가 만약에 이제 파일을 보관하고 싶다 그러면은 exec라고 ls 말고 ls는 이제 리스트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exec는 이제 실행을 하란 뜻이에요. cp 명령으로 실행해라. 지금 나오는 요 데이터들을 데이터 백업이라고 해서 하나 이제 파일 만든 다음에 거기다가 저장을 하자. 뭐 이런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뒤쪽에 역슬래시 세미콜론까지 붙이면은 끝납니다. 예, 끝나는 건데 이 명령어를 실행하면은 그 결과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백업돼야 되는 데이터가 너무 많아져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좀 삼가하고 자, 우린 대신에 find 현재 폴더에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현재 폴더에 이제 내용들 보면은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에 맞게 시간 조정하셔야 돼요. 자, 여기 보면은 한 16시 이후에 있는 애랑 그쵸? 13시 40분 이 타임에 있는 애랑 16시에 있는 애랑 이렇게 나눠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기준으로 한번 나눠서 한번 이거를 좀 분류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기다가는 스타트 타임은 터치 마이너스 T 하고 뭐라고 할까요? 2019년 05월 12일 16시로 네, 16시로 이렇게 세팅을 하고요. 그리고 이거를 스타트로 한 다음에 엔드는 현재 시간으로 하면은 되거든요. 현재 시간으로 하고 그런 다음에는 뭐예요? 그 다음에는 아까 이제 그 명령어 있죠? 명령어 네, 이 명령어를 사용해서 현재 폴더라고 바꿔주고, 그리고, 이렇게 백업이라는 파일도 폴더로 하나 별도 만들어줄게요. mkdir 해서 백업이라고 하나 폴더 만들어주고, 백이라고 만들었네. 백업이라고 만들게요. 백업이라고 만들고, 이렇게, 복사, 붙여넣기, 그리고 역슬래시, 세미콜론, 빼먹지 않고 넣어주신 다음에 실행하시면은, 네. 어차피 에러가 났죠? 에러가 났는데 이게 이제 그 하위 폴더가 있어서 그런 거니까 마이너스 R 옵션 주시면 됩니다. 이 마이너스 R 옵션 배웠죠? CP 네, 주시고 한번 ls-la를 통해서 백업 파일 한번 확인해 볼게요. 백업 파일 백업 확인해 보면은 네, 이렇게 이제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자, 내용으로 다 확인해 보면 18시 이후에 네, 18시 이후에 만들어진 걸볼수 있거든요. 16시 이후니까 결국 18시도 뭐 포함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시간을 보면은, 아, 다이 시간 이후에 등록된 애들이 카피가 되었구나. 아, 잠깐만. 야, 이 18시는 현재 시간이네. 네, 18시 현재 시간이고. 어쨌든 16시 이후에 있는 애들이 이렇게 생성이 된 겁니다. 이렇게 ls 눌러서, 들어가가지고 한번 볼게요. 백업 이렇게 보면은, 네. 이렇게 이제 그, 우리가 복사한 방금 전 시간 이제 적힌 건데, 스탯으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스탯이 뭐냐면, 스테이터스 확인하는 건데, 저는 이제 ls-la 쳐도 안 나오잖아요. 이게 수정된 시간이랑 액세스 시간이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스탯을 통해서 한번, 별도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확인을 해보면은, 여기에도 일단 나오진 않네요. 나오진 않고. 어쨌든, 요 내용들이 이제 아마 제가 16시 이후에 지금 한걸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이제 촬영을 하면서, 풀렸던 내용이니까, 자, 가서 한번 직접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시각화 표지, PPT, X, 네, 이 디렉터리로 가가지고, 이 디렉터리에 보면은, ls-la 치면은, 네, 12일, 네, 16시 이후에 분명히 나오죠, 이렇게. 예, 이렇기 때문에 어때요? 이렇기 때문에 아 이거는 변경된 그 날짜를 정확하게 잘 포함을 했다. 그래서 그 결과가 CD 백업에 잘 들어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점점 슬래시 백업 ls-l 예, 이렇게 확인하면 내용이 잘 보입니다. 자, 이건 이제 아마 차근차근 학습을 하셔야 될 거고요. 이제 이거는 생성된 시간마다 좀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시간을 잘 확인하셔서, 잘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명령어는 여기 이렇게 있죠. 네, 그래서 여기는 아까 주의하는 시점이, 네, 요 반드시 1월 1일부터로 해주셔야지, 잘 됩니다. 그래서 스타트 해주시고, 끝에 역슬래시, 네, 콜롬, 꼭 확인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이 데이터 백업이라는 애가 없기 때문에 이것도 이렇게 좀 수정을 해줄게요. 백업 mkdir 하고 백업을 만든 다음에 관련된 내용을 여기다 복사하도록 이렇게 만드시면 됩니다. 그래서 파일 생성 시간 확인하는 것은 stat하고 뒤에 파일 이름 적어두시면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파일 이름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find 명령어에 대해서 함께 해봤고요. 요게 좀 어렵다라면 요거는 뭐 패스는 하셔도 되는데, 뭐 따라하기만 하면 되는 거라 사실, 그렇게 어려워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이제 검색을 할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요런 이제 find 명령어 찾기 예제들을 통해서 find 할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